엄청난 활약을 사실 저희가 볼 수가 있었었는데. 김현우 선수 단식과 복식에서 4승 4패 올리고 있고, 네, 첫 득점 성공합니다. 최근에 이제 엄상필 선수가 조금 네, 주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네, 오늘 경기 1세트에서는 6득점 몰아치면서 큰 활약 해줬는데요. 네. 자. 첫 세트 사파타 선수가 6득점을 했죠. 그렇군요. 네. 김현우 선수가 첫 득점, 네, 지금 옆돌리기로 해냈고요. 자, 김현우 선수 감각이 아주 좋은 선수예요. 여기에서 이제 득점이 어디까지가 이어질지가 네. 지금 이 마지막 세트 관건이 되겠습니다. 네, 연속 득점에 성공을 했고요. 빨간 공이 조금만 더 이동을 했더라면 옆돌리기가 또 수월한데 지금 노란 공 와 네. 이렇게 과감하게 지금 짧은 각을 시도해서 맞춰냅니다. 이런 모습이 사실 김현우 선수의 엄청난 장점인데 네.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운 공격이거든요. 네. 항상 보면 김현우 선수는 이제 감각적인 부분을 조금 추구를 좀 많이 하는 선수예요. 그 감각이 이제 맞아 떨어지는 날은 정말 무서울 수밖에 없는 선수죠. 네. 점을 올렸고 옆돌리기. 네. 자, 짧은 쪽인데 지금도 진행이 상당히 네. 좋아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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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확하게 맞춰냅니다. 지금 마지막 세트에 오늘 양 팀의 선수들 자 엄성필 선수는 1세트에 나왔고요. 김현우 선수 네. 지금 오늘 마지막 세트만 나왔죠. 그렇죠. 이제까지 응원으로 힘을 보태다가 마지막 세트 네 지금 힘을 좀 잘 비축을 했나요? 지금 출발은 괜찮습니다. 지금도 짧게 네 완벽하네요. 네 들어갑니다. 바로 장타를 몰아칩니다. 점수 5대 0. 네, 확실히 지금 뭐 공격하고 득점이 나오는 모습이 김현우 선수 상당히 지금 몰입이 잘 돼 있습니다. 네. 컨디션도 좋아 보이고요. 악중한 임무를 띄고 나왔는데 출발 좋습니다. 아, 여기에서는 한번 쉬어가는 타이밍인가요? 지금 세워치기가 아니었네요. 네. 네. 아하. 또 김현우 선수가 감각을 살리는 또 시도를 한번 해봤는데, 지금 이 실수는 조금 커 보입니다. 네, 너무나 자신감 있게 지금 이 짧은 각을 시도했어요. 네. 결론적으로는 이제 엄상필 선수가 여기서 얼마만큼 또 맞춰내느냐가 또 김현우 선수의 실수의 크기가 되겠죠. 그렇죠. 이걸 놓치네요. 네. 키스 타이밍이 좀 불편했던 모습이. 네. 그렇군요. 여기에서 이제 키스 타이밍이 조금 불편하다 보니까. 네. 키스를 내공이. 피해냈지만. 네, 컨트롤이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. 김현우 선수 자세가 불편한데, 네, 네 놓치지 않습니다. 아, 또 절묘하게 그 원뱅크 넣어치기, 네, 배치가 나왔어요. 네. 아, 김보미 선수, 다시 네. 빠져. 점수 7대 0. 엄상필 선수는 아직 득점이 없습니다.
지금 득점 이후에 어려운 배치, 네. 또 풀어내는 시도를 합니다. 단단장으로 지금 뱅크샷 시도 같은데요. 네. 자, 노란 공 네, 뱅크샷. 맞았고요. 네. 됐습니다. 네. 해결을 합니다. 뱅크샷 두번 연이어 성공하면서 점수 9대 0. 아, 김현우 선수 배짱 있는 시도를 해봤는데, 네. 지금 이 정도면 완벽하게 맞춰낸 득점으로 연결이 됐습니다. 자, 남은 점수 두 점. 오늘 승부까지 걸려 있습니다. 자, 다시 뱅크샷. 와, 이렇게 또 그림 같은 장면을 마무리를 하나요? 자, 득점이 됐습니다. 와. 네. 와. 뱅크샷 세 번으로 이번 세트를 바로 마무리합니다.